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좋은 화창한 봄 날씨에 중앙공원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 담당 송혜가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각색의 풍선들이 정말 이 고장에 힘차게 발전하는 그냥 기적 소리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천시에서 보내드리는 노래자랑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가수 요새 그냥 삼바 삼바 삼바로 뒤덮었지요. 서른도 씨가 나옵니다. 삼바의 여인 박수 주세요. 사로잡는 그대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은 사랑의 지혜로운 그대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노래자랑 부천시편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 초대가수 서른도 씨의 순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이 부천에서 정말 노래자랑의 열기는 옛날부터 대단합니다. 이 노래자랑을 통해서 부천에서 오세근이라고 하는 가수도 발굴이 됐습니다마는
700여 명이 오셔서 예선을 봐가지고 뽑히신 분들이 지금 무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자, 출연자 여러분들 잠깐 일어섯. 네. 자, 저분들이 당당하게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용기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경례. 아,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자, 한 분 한 분 나오실 적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 모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송내동의 떴다별 박금란입니다. 돌팔매를 불러드립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 이유정입니다. 해변의 첫사랑을 불러드립니다. 파도가 치는 백사장에서 지난 날 그 추억을 생각하니 바람이 불어 흩어진 곳에 아련히 떠오르는 발자취 하세요. 역곡 태양반드 대표로 나온 이철호입니다. 포기하지 마 불러드립니다. 자,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또 다른 내 모습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너 돌아보지 마 또 힘든 내 모습 더 먼 곳으로 나 떠나갈 거야 자꾸 구겨진 생활 속에 지쳤어 모든 걸 그렇게 지나치며 살았어 그래도 아직은 포기 못해 너만 다시금 널 찾았겠지 너가 내 꿈을 너에게 안길 거야 수고하셨어요 아유 아유 근데 뭐 그냥 장기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눈치가 예 지금 많이 있는데요 한 네. 가지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여주신다고 예 자 저 이렇게 서서 차렷 저 심사위원 향해서 경례 잘 부탁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심사위원한테 절해 보긴 처음이오 내가 지금 응? 자 마이크 좀 맡기시고 나 또 허리 띠 가지고 또 섹스 소리 내는 사람 처음 봤네요. 자, 아마 네, 그렇습니다.
뭐 악기라는 게 사실 소중한 거니까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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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참 정말 이렇게 띵동댕 나오긴 기적이오 기적. 근데 내가 뭐이 뱉다 안 뱉다 그러나 어떻게? 요쪽으로는 보이는데 요쪽으로는 깜깜해 웬일이요? 예? 이게 다 이게 고급입니다. 이걸 항시 갖고 다녀요. 언제 어디서 놀 줄 모르니까 항시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걸 봤더니 이게 붙어버렸네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 소리를 내려면 이게 딱 들어가서. 어떤 거이 내꺼 이거요? 이거이 내꺼요? 데니보이야 데니보이 같이 댕기면 뭐 되겠다 그지? 아유 그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자랑이라는 게 이래서 즐거운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즐겨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연구 많이 하신 분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전국 노래자랑 부천 시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참 이 중앙공원에 시민 여러분들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부천 시민이 8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한 120만 오신 것 같아요. 저기 저분들 풍선 한번 흔들어봐요. 아 좋습니다. 자리도 아주 높직하고 자 다음 분에게 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그 이름도 찬란한 명문에 나선 박통일입니다. 예? 누구시라고 그러셨어? 박통일입니다. 박통일씨? 네네. 진이하는 남북한 동포 여러분, 그 얼마나 가고 싶었던 고향 산천이었으며 그 얼마나 보고 싶었던 부모 형제였기에 저의 이름을 통일이라고 지어주셨겠습니까?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힘차게 힘차게 부르렵니다. 아빠. 아유,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정말 통일 우리가 빨리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 돼서 그냥 나라의 힘을 키워서 우리도 한번 바란 듯이 한번 살아봐야죠. 뭐. 감사합니다. 그죠? 네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요 통일이요 어서오라 하고 이 연산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 둘이도 또 잘 댕기면 뭐 되겠어 그지? 네 내일부터 좋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태진의 가버린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버린 사랑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맺은 너냐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저할사 그대 보다 나의 구원대가 나. 아이고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 인사하세요.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아리랑랑랑을 불러드립니다. 아리랑랑랑 아주 정말 재밌게 불러주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천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창한 봄날씨 정말 여러분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복사꽃 향기 그윽한 가운데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화면에서 아주 정다운 연기를 드렸고 노래로서는 사랑이 뭐길래 갈색 추억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노래를 또 냈습니다. 마지막 연인 한혜진 양이 나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여. 이 공원에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 공중에 보십시오. KBS 전국 노래자랑을 환영하는 대형 플라카드가 이렇게 또 아주 큼직한 풍선에 달려서 두둥실 떠 있고, 이 사방을 돌아보니까 이 고층 빌딩들 보세요. 아파트들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정말로 힘과 힘과 땀이 모아진 겁니까? 여러분들 그저 굳세게 힘차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자 모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21세기의 주역이 될 용산 전자상가의 떠오르는 샛별 김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을 불러드립니다.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가리 정자는 구경자리, 지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또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고강동의 작은 거인 권미아입니다. 짐이 된 사랑. 사랑만 고집했던 어리석은 나, 아유 재밌는 두 분 인사하세요. 다리가 길어서 롱다리 임준영입니다. 다리가 짧아 숏다리 도토리 가수 남상현입니다. 들국화 여인을 불러주세요. 우선 아자자자자 사랑해 병이 나면 무슨 약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 오직 당신의 그 정이 약이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진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바. 아하, 오늘 밤도 눈물 짓는 들국화 여인. 다음 분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여자 신세대 엄마 애리 엄마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누구 엄마요? 애리 엄마요. 애리 엄마? 예. 따님 한 분이세요? 예. 아, 몇 살 됐는데?
됐습니다. 3살? 예. 아유, 결혼 일찍 하셨나 봐요. 예. 네. 아기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에리요. 에리. 예. 에리 아빠 여기 오셨나요? 왔는데 오셨는데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에리, 많은 분들 에리하고, 오셔가지고. 에리도 오고. 예. 아 에리 아빠 어디 계세요? 에리하고 어디 저기? 아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아 저기요. 예. 파란 풍선 흔드시는 예. 분. 네 좀 흔들어 보세요. 예. 그 에리 거기 있어요? 에리? 에리 거기 있어요? 에리는 어디다 맡기고 또 혼자 거기 앉았어 그래. 자 무슨 노래 하실래요? 저 김혜연 씨의 서울 네.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가만. 누구 노래? 김혜연 씨요. 그 예쁜 서울, 분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예. 부산 찍고 그러는 예, 거. 찍고. 김혜연. 예. 아 마침 여기 왔는데 한번 아. 만나볼래요? 아 좋죠. 영광이죠. 그래요? 예. 안 만나보셨지? 예. 예. 혜연아. 혜연아. 아유, 아유, 이리 나온 옳지 옳지. 오이씨 같은 보선 말로 아장아장 걸어 나와봐. 옳지. 아유 아, 그냥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이분이 아, 예. 3살 난 따님이 계신 분인데 네. 또 혜연 양을 그렇게 만나고 싶대. 예. 예. 아기 엄마신데요. 어. 제가 좀 더 사가 보이죠? 어? 사고? 아, 아까 그 말 하셨. 아니야 사근 건 내가 사고지 왜 거기서 샀나?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근데 같이 부르죠? 같이 좀 같이 좀 어떨까요? 같이 좀 부를까요? 네, 저 나오신 분 응원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저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시는 이제 첫 출발이 됐으니까 예. 자주 이렇게 서신 연락도 하시고 또 아 전화할 것 같은데요. 네. 김혜연 씨가 연락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 적어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혜연 양이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본인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요새 뭐 곡목 새로운 곡목이 나왔대요. 네? 뭐 간 큰 남자라고 그러던가? 예. 그죠? 예. 아까 그 저기 키 큰 여자분이 날 보고 뭐 키가 적다 뭐 그랬는데 키 적으면 어때? 간만 크면 되지. 그죠? 간이 크세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날 가리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간이 크신 것 같죠? 그렇죠. 송해 주제가 간 큰 남자 보내드립니다. 달라.
가지를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려는 남자. 이런 남자는 이런 남자는 가니 그 남자예요. 김혜연 양의 노래 간큰 남자.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예 예, 예. 아이고. 김혜연 씨 어디 가셨어요? 누구요? 김혜연 씨요. 노래 끝나고 들어갔죠. 어떻게 불러주세요. 왜요 왜요? 김혜연 씨 들으려고요. 제가 네. 좋은 걸 갖고 왔거든요. 아 김혜연 양 들라고. 네. 어 이왕 들어갔는데 뭐 있는 사람 주면 안 되나? 아유 안 되죠. 안 돼요? 예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나와. 아 또 뭐. 아무나 김혜연을 대표해서 먹으면 되지 무슨 뭘. 반갑습니다 김혜연 씨.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화면보다 실물이 더 괜찮아 예뻐요. 이런 그럼 앞에 놓고 이쁘다고 비싸 그러나. 놀아라 놀아라 잘 놀아라. 오세요. 에이 가득 크신 분이 또 뭐 이렇게 삐지시고 아유, 그러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에휴, 오래간만에 삐졌어 나도. 근데 이게 뭐예요? 송 선생님, 어? 송 선생님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고. 예. 아유. 아, 네. 제가요, 저희 집에 짜장이로구나 짜장이, 짜장이로구나 짜장. 중동에서 네. 중동에서 제일 맛있고요, 네. 제일 소문난 중국집이에요. 아, 저희 집이요. 아, 이 중동 바닥에서 네. 아주 소문 났군요. 네. 네, 무슨 중국집인데? 옥문이에요. 옥문? 예. 어허. 그러니까 구슬옥자에다 들락날락 문자. 예.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드셨는데. 저예요? 네. 1년 됐어요. 1년? 예. 아, 괜찮아. 여기는 내가. 아이, 가봤어. 맛있죠? 맛있죠? 예, 오징어. 이게 삼성간 짜장 오징어. 형님! 형님! 아, 노래 없다. 무슨 노래? 저도요, 김혜연 씨 팬이거든요. 응. 그래서 아, 예. 김혜연 씨의 바보 같은 여자. 아, 예. 바보 같은 여자? 네. 데뷔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그 노래는 참 잘 불렀어. 이 여자 참 바보 같은 여자거든.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의 흑문 미시족 이양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절간에 가서 젖국으로도 먹는 법이야. 음악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저기 저기 계란 부친 거 있지? 계란 부친 거. 그걸 갖다가 먹여요. 계란 부. 아이고, 저거 뭐야? 이게 또 있었어요. 아유, 가져오세요. 가져와요. 가져와. 참 눈치도 빨리다. 눈이 커놓으니까 저거 숨겨놓은 걸 봤네 그려. 갖다 줘요. 갖다 소스, 드려요. 소스. 갖다 드려요. 저기 갖다 드리라고. 그래야 음악 나갈 것 같아. 에휴. 단장님. 저거 봐. 저거 봐. 그냥. 아유.
맛있게 그냥 드세요. 두꺼비면 그냥 갖다 헹기면 넓적 넓적. 저희 집에 전문이 또 탕수육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음악이 나올 때 됐는데 바보 같은 여자. 바보 같은 여자. 작은 먹이기만 하면 나. 맞습니다. 아주 재밌는 의상. 안녕하십니까. 장수의 마지막 카드 남구종입니다. 화개장터를 불러드립니다. 여부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선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하동 사람 입말 괴 사람 다샘나다 어우러져 정을 펼치네. 국경 한번 와보세요. 거기는 그냥 시골 잔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루 배 타고 상천에선 구름구름 버스를 타고 사투리 잡담에다 이슬은경이 오순도순 막대지 끌창을 펼치네. 네, 또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있어 젊게 사는 여자 조봉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꼬마 인형을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어. 창문에 부딪히는 좋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삼바의 여인 김초미. 삼바의 여인. 사로잡는 그대
내 마음 살아남는 법.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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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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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네, 참 부천에 계신 분들 정말 노래를 너무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율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율동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도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아주 늘씬한 미남 가수, 요 전번까지도 인생은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로 여러분과 따스러운 사랑을 맺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신곡을 냈습니다. 신곡을 괜찮아 괜찮은 남자 하동진 군이 부릅니다. 괜찮아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워하지마 외로워 울지마 사랑은 그럴 수 있어 떠난 것은 떠난 대로 잊으면 그만인 것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을 내가 지킬게 과거는 과거로 눈물은 눈물로 이제는 지워버리고 오늘도 또 다시 웃어요 생각을 하지마 미련을 두지마 사랑은 변할 수 있어 변한 것은 변한 대로 버리면 그만인 것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을 내가 지킬게 과거는 과거로 눈물은 눈물로 이제는 지워버리고 오늘도 또다시 웃어요 과거는 과거로 눈물은 눈물로 이제는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웃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신 초대 가수 하동진 군의 노래 괜찮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소하고 보건소의 근무하는 서범지입니다 선생님 네. 잠깐만 좀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아 전 글로 오라고요 네 잠깐만 와보세요 네 아유 아니 어디 저기 네 병원에 네. 근무하십니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여기로 보시고 보건소에 근무하거든요. 보건소에. 네. 네. 송 선생님. 네. 좀 건강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나왔거든요. 제 건강 체크. 예, 예. 괜찮아요. 여,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잠깐만 좀 올라가 보세요. 저보고 올라가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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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잠깐만 올라가. 아니야 보세요. 저기 괜찮은데. 아유 올라가 보세요. 아 열을 좀 보세요. 열을 좀 보세요.
걱정 안 하셔도 잘 뛰놀고 잘 놀아. 아니에요. 이게 배를 보니까 예? 이게 조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배가요? 예.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 잘 잡수시는 건 있지만. 내 신장이 그래... 1m 64하고 체중이 예. 62, 63 그래. 근데 여기 올라가면요. 더 정확하게 비만인지 아닌지 예.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 일단 올라가 보세요. 여기 올라왔다 이상이 예. 있으면 그냥 해결해줘? 그럼요. 다 아, 해결해드려요. 네. 올라가 봐요. 예. 신발 벗고. 아니 그냥 올라가세요. 저시 마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서세요. 비만입니다. 내려오시래요. 내려오래요? 네. 예. 지금 네. 손 선생님 지금 네. 이걸 보니까요. 네. 약간 비만이에요. 네? 비만이라고요. 비만? 예. 기기는 비만? 네, 비만이라고 아니, 나왔어요. 난 불만은 좀 있어도 비만은 없는데. 네, 비만이라고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네. 송 선생님 건강 네.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네. 저기 의사 선생님도 제가 또 모시고 나왔어요. 선생님을? 예. 박사님을? 예. 아유, 그럼 오늘 나 저 진찰 되네. 그럼요. 아유, 그래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천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진찰까지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송 선생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뭐 머리를 툭 치더니 비만이라고 그러네요. 네. 예. 그 지금 좀, 체격에 네. 비해서 선생님 저기 송 선생님이 좀 비만이시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옆에서 네. 방송하신 걸 보고 네. 얼굴도 검으시고. 네, 얼굴은 저기 선생님 박사님 이렇게 해를 보고 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은 겁니다. 배를 올리라고. 올리시라고. 아이 그럼 정말 배 나오는데. 아이 큰일 났네. 진찰할 테니까 숨 크게 쉬세요. 내쉬시고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배를 불리시고 배 불리세요. 좋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어?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무 관계 없대. 괜찮대. 송 선생님 지금 진찰을 해보니까 네. 괜찮죠? 간이 좀 부으셨어요. 예? 간이 부으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깜빡 속으셨죠? 네 정말로 우리 귀한 인수를 다루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정말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환영과 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시장님으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네, 이혜선 시장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나오셔서 건강한 시장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하셔야 들어가시죠. 뭐. 그렇죠? 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 네? 제가 음치고요. 뭐 저 칭찬하는 거 보니까 노래 잘 하시겠는데요. 뭐. 자, 하고 가시죠. 예. 같이.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도 좋고요. 유심초의 사랑이요. 네 좋습니다. 유심초가 부른 노래 사랑해.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사랑해.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아~ 네 이혜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정말로 활기찬 부천 건강한 부천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뛰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발전하는 부천에 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라경입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준비했습니까? 예,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좋죠. 너무합니다. 보내드립니다. 너무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또 인사하세요. 트로트의 김기숙입니다. 말태우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말태우리는 이쁜 계곡을 추억 찾아 헤맨다 예전엔 할대꽃은 그대로 피어있는데 정말 죽어 떠나버린 말태우리 첫사랑 네 좋습니다 아이고 정복을 하신 분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금방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의 스타 부천 중부스의 스타 인가 김정창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질 거예요 내가 처음 내 말에 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Come on!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며 아하! 나는 그대 멀리 차며 날마다 생각할 거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초대 가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아주 그 부자의 정이 다정하지요 김국환 씨와 그 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아빠와 함께 두비두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아빠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니 얼마나 신기한 인연이냐 우리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사수 문제 11개 틀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신명나게 웬종일 놀고 와서 짐 번지게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아빠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진 노래를 부르려마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 되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지.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 똑같이 말해도 알아듣죠. 두비두바 다같이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두비두바 두두바.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천시편. 아이고 오늘 인기상이 세 팀이 뽑혔습니다. 세 팀 중에 먼저 포기하지마 불러주신 이철웅 씨. 네. 네, 하동진 군이 네 입상 메달 그리고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자, 인기상 두 번째 팀 들국화연을 불러주신 남상현 임진영. 네. 네, 좋습니다. 김국환 씨가 입상 메달 그리고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인기상 세 번째 팀 터질 거예요 불러주신 김종찬. 좋습니다. 하동진 군이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우수상, 오늘의 우수상 말태우리 불러주신 김기숙 씨. 네, 감사합니다. 김국환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강원도 아리랑을 불러주신 김선봉. 네, 축하합니다. 오늘 심사를 맡은 정풍성 작가께서 입상 메달 그리고 20만 원에 해당하는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유, 굉장히 기쁘신가 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부천시편 오늘 최우상을 하신 분의 노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 가리